비행기 안에 캐빈에 잠깐만. 아! 뭐야 이거? 또 비싸네. 비행기에서 자라고? 비행기에서 어떻게 자? 침낭이 없는데. 가봐서 기다려봐, 기다려봐.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아이씨. 내려왔다 와야 되나? 그럼 너무 너무 힘든데. 야, 자지 말자. 피로도 쌓여서 죽을 수도 있나? 내가 알기로 뛰지만 못하는 걸로 아는데. 야 이거 지름길 어디야? 지름길 캐비넷 어디 있는데? 캐비넷이 어디 있는데요? 절벽에서 벽 타고 내려가면 된다고? 아 이 비행기 절벽에서? 알았어 알았어. 집 없대. 이게 집이래. 스테로이드를 빨고 로프를 타고 내려간다. 아니 캐비넷이 어디 있다는 거야 근데 캐비넷? 다 잠겨 있는데? 골판지 상자. 스테로이드 주사. 장총탄. 좋아, 제주권 내려가자. 가자. 몰라 씨. 이제 중간에 아이템 구해 그냥. 사다가 보면 알아서 그렇지. 구룡 번천. 이건 손수 이건 뭐 식은 죽 먹겠지. 안 돼. 아하! 괜찮아. 다행히 진통제는 있습니다. 가자. 히말라야도 이렇게 내려오면 빨리 내려오겠다, 그치? 응. 가서 한 발만 쏘면 돼. 28퍼. 남은 시간, 7시간 안에 정막한 바닥까지 가면 돼. 일로 가는 거 맞아? 가만있어 봐. 이게 최대 단시간에 지금 내려가는 거긴 한데. 오 마이 갓. 오 예. 위험하다 이거. 한번 실수하는 순간 그냥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그냥. 누구 가는 거야. 대각 이동술. 좋았어. 어! 왜 그래 갑자기. 어씨 렉 때문에 떨어지는 줄 알았네. 염좌 괜찮아. 염좌 괜찮아. 구급약 몇 개 있어. 34발에서 진통제 쳐먹어 그냥. 고통을 못 느끼게 한 다음에 내려가는 거야. 가자. 아 깜짝이야 씨. 아 지금 주아임마 왔어. 주아임마 구룡본천 너무 많이 썼어. 주아임마 왔어. 내공이 역류하고 있어. 오씨 야 위험해 너무 과하다. 체력관리 해야 되는데. 중간에 침대 같은 거 하나 발견하면 자고 가면 되는데. 오케이 완만한 곡선 완만한 곡선. 이런거 좋아 이런거 좋아. 좋았어. 이제 어디로 가면 돼? 어디로 가면 돼? 돌아가면 되지. 돌아가면 기쁨의 계곡으로 돌아가면 되지. 해안도로에서 등대로 가면 되나?
있어. 여기 어디야? 27퍼. 이거 아까 거기 아니냐? 잠깐만 이거 너무 빨리 왔는데 여기 잠깐만 이러면은 엔진 지역? 엔진이면은 내비게이션 꺼졌어? 야 필요할 때 필요할 때 못 쓰고 뭐야? 체감온도 체감온도 뛸 수 없네. 어, 딱 죽기 좋은 날씨네. 딱 죽기 좋은 날씨. 스테로이드 하나 미리 빨자고. 산울림 골짜기? 산울림 골짜기? 산울림 골짜기야. 스테로이드 네 발 다 한 번에 빨면은 저기 뭐야 헐크 되는 거 아니냐? 가다가 총 있네. 그리고 또 하필이면 예, 좋았어. 늑대 다 죽이면서 가자. 아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산에서 길이 잡는 거 노답인데. 일몰까지 6시간 남았어. 그 집을 찾아야 돼. 그 호숫가에 있는 그 집 있지. 거기 침대가 있단 말이야. 가서 한숨 자면 일단은 괜찮거든. 반대길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동굴 나오나 일로 가면? 뛰지를 못해 근데 지금. 동굴 아니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지금 제대로 가는 것 같긴 하거든? 딱 봐도 내려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딱 봐도 내려가고 있잖아. 뭐야 막다른 길이야? 동굴인가? 동굴인 것 같은데 아닌가? 오마이갓. 대체 여기 어디야? 아까 내려갈 때 아래쪽 그거를 보고서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래야 제대로 한 번에 가는데. 장사 몇 개 있지 나 지금? 오래된 목재 있어. 안 빨면 죽는다고? 한 발 빨고 뛰자. 빨어! 아 스티팩! 파워 스트레이드 스테로이드. 내 미래 판다. 올라가는 길이야 이거는. 내가 저 일로 오지 않았나 내가? 기억이 안 나.
올라갈 순 없잖아. 올라갈 순 없어. 비행기 자네가 여기 있죠? 아씨. 근데 아까 엔진 자네 봤었는데 저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자네로 일단 와봐. 자네로 와봐. 스테로이드 효과가 남아 있으니까. 길이 없어, 길이 없어. 저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내가 뭐 타고 내려왔지? 아, 내가 오른쪽으로 하면 아까 그거 나오는데. 스테로이드 몇 발 남았어? 네 발. 안 발 썼어. 아. 지금 가는 쪽이 내려오는 곳이잖아, 그치? 맞아요. 맞는데 엔진 주변에 로프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있다. 엔진 주변에 로프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에? 이 로프 뭐야, 이 로프? 올라가는 로프네? 내려갈 수 있는... 저 로프가 맞아? 이 로프 아님, 나 죽어. 로프가 하나 있어요. 이거 아까 그거 아니야? 내려가는 로프가 아닌데? 올라가는 건데? 왼쪽 가보자. 23시간 남았다. 23시간에 적막한 바다로 나가는 길도 방법. 그룹바 아니에요. 올라가면 동굴밖에 없음. 오케이. 자, 두 번째 스테로이드가 옵니다. 지금 두 번째 스테로이드 빨고 내려가서 한숨 자고 풀 차지된 상태에서 계곡, 기쁨의 계곡 가고, 계곡에서 바로 가면 돼요. 그게 이상한 동굴 통과하면은 바로 나오거든? 잠깐만. 찾은 것 같은데? 이 동굴 통과하면 되잖아. 열 얼마 안 남았다. 그걸 못 봤네 아까. 아씨, 침낭이 없어 지금 상권은. 아, 여기 가다 보면 침낭 하나 나오지 않나? 자야 되는데 지금. 자야 돼. 보니까 로프로 올라가다 중간에 쉬는 데가 있네. 야, 너 뭐 없냐? 야, 진짜 시끼라. 이게 말도 못하네. 돌아온 건가? 돌아와서 돌아온 거야. 이거 이렇게 빨리 나갈 리가 없어. 여기서 시체 발견했어. 왜 계속 올라가지? 아까 거기 맞나? 아까 거기 맞아? 거기 나가는 게 맞아?
잠깐만. 왜 어디야 여긴 또? 나 나가고 생각해, 나가고 생각해. 이 동굴 이렇게 짧았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아이씨. 찾긴 뭘 찾아, 저기 빨리 나갈 리가 없는데. 바보 파수들 때문에 계속 낚이네. 아. 이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돌아갈 수 있는 길이야. 이거 갈 수밖에 없어. 아까 엔진에서 가던 중간에 세 갈래 길에서 오른쪽 길로 갔으면은 크리스탈 호수가 나온다고? 뭔 소리야, 씨. 시간이 22시간 남았다. 아, 식은땀 흘렀어, 식은땀. 높은 줄 알았네, 씨. 구룡번천을 쓸 수 있는 지역만 나오면 되거든. 와, 여기까지 맞고. No, I am not ready to die. 제발 제발 호숫가까지만 가자. 문 닫고 자자 제발. 어. 에이, 강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강 따라가면? 이 강 따라가면은 왠지 그거 나올 것 같은데? 가보자. 스텝 빨아야 된다고? 나 빨자, 나 빨자. 으앗! 진짜 쓰... 어! 괜찮아! 스테로이드다. 거침없다. 흥! 뭐야 이거 해골. 아 뭐야 안됐다 이거. 오씨 오!
테로도 갔어. 남은 스테로드 세 발. 남은 시간 22분. 맞다 맞다 맞다. 여기서 내가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관건은 뭐냐? 조명탄이 일단 있다는 거야. 살려주세요! 자자. 제발 자자. 먹을 거 있다. 전식 있다. 전식. 전식 있다. 전식. 아까 전식 하나 먹길 잘했어 진짜. 전식 하나에 물 먹고. 계곡까지만 가면. 아 일몰까지 3시간 남았어. 자는 게 과연 맞는 선택인가 생각을 해보자. 근데 로프를 내려가려면 피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0시간 안에 갈 수 있을까? 일몰까지 3시간. 10시간 안에 등대까지. 생각을 해보자. 자야돼 자야돼. 이건 자는게 맞는거같아. 자고 내려 로프 내려가면 기쁨의 계곡 나오죠? 계곡 나왔지. 기쁨의 계곡에서. 야 계곡에서 내비게이션 준비해. 계곡에서 바로 등대로 가야돼. 해안가 해안도로 간 다음에 등대인가? 해안도로를 간 다음에 등대잖아. 계곡에서 해안도로로 간다. 계곡에서 해안도로. 야 내비게이션 선입력 해놔라. 목적지, 목적지 적막한 바다에 있는 등대. 체감온도 좋아, 체감온도 좋아. 자자, 좀 자고 자고 생각하자. 대박이다. 장작 있으니까 일단은 불 피울 수 있고요. 쇠토, 오 청량, 천도 있어. 랜턴, 아 랜턴 이미 하나 있잖아. 근데 기름이 모자랄 수도 있어. 아, 기름 모자르진 않겠다. 0.9리터 있으니까 버려. 먹고 자자. 먹고 자는 게 맞는 거다. 크래커. 지금 의류도 방한 효과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수리해야 됩니다. 말린 가죽이 없다. 씨. 이거 이것만 수리하자. 한 번만 더. 물 안 마셔도 돼. 이제 마신다. 0.7리터. 허브티를 사용해 쾌적한 숙면을 노린다. 고. 물이 없네? 9시간 9시간 남겠다. 9시간. 10시간 자면 밤에 출발해야겠는데. 밤에 밤에 출발하는 수밖에 없어. 기쁨의 계곡, 해안도로, 무너진 고속도로. 시간이 안 되겠는데? 시간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자. 좋아. 전식아, 가자. 전식이다! 난 물 마셔줘. 0.5L 남았다. 등유 써. 포부차. 아니 물 1리터. 9시간 동안 1리터 이상 못 먹어 어차피. 9시간 가자. 가야돼 이거. 준비됐어? 25km 충분합니다. 전남 하나 버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아이템. 성향 너무 많아. 90도 있구나. 바로 왼쪽이었죠? 마지막 선부다. 8시간 안에 갈 수 있을까? 8시간 안에? 저 스테로이드는 마지막 버스트 할 때 써야 돼요. 일단 위치 바로 알려줘야 돼. 위치 바로 알려줘야 돼. 로프에 대해서 내려간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해안도로 가야 되지. 해안도로 어디 가지? 해안도로? 해안도로가 그 기쁨의 계곡에는 큰 국도 있지. 그거 거기로 가야 되지 않아? 그 국도 타고 가다가 전파탑 있는 데로 가야 되나? 뛰면 지금 뛰면 안 돼. 지금 뛰면 안 돼. 5시간 19분. 광산이 전파탑 있는 데 있어? 그러니까 나도 광산은 아는데 저 어디지? 저기 맞냐? 저기 맞지? 저기 맞아. 어떻게 해봐도 시간이 겁나 부족해. 8시간 안에 맵 3개를 주파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직선으로 가야 돼. 아, 덜 춥게. 그래, 덜 춥게 가자. 마이너스 8도, 7도, 오케이. 6도. 기쁨의 계곡 맵 생각했을 때 오른쪽 위 모서리의 광